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심지어 청년 비대위원 정원석이라는 사람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이슈가 안 됐습니다. 만약 민주당이었다면 어마어마하게 또 언론이 뒤집어 놨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슈가 안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핵심만 짧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고 끔찍한 소식이니까요.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죠. 피해자 위한다면서 통합당 박원순 의혹의 섹스 스캔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문제의 발언을, 이 망언이죠. 망언을 한 정원석 씨입니다. 이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은 청년인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이렇게 지 멋대로 섹스 스캔들로 지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저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성범죄로 규정을 해서 심지어 섹스 스캔들이라고 저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멋대로 이미 그냥 유죄로 확정 짓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2차 가해, 이런 게 진짜 2차 가해 아닙니까? 진정으로 2차 가해하는 거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영상으로 직접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정의당에서도 김종철 선임 대변인은 피해자까지 모욕하면서 정쟁의 광분인가? 라는 논평에서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걸 이용해서 정쟁에 키운다고 비판하며, 통합당도 여태까지 성누리당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것을 지적하고, 이걸 정쟁을 키우려는 통합당 스스로의 저열함을 돌아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고요. 이런 상황에 정원석 씨는 뭐 자기가 배려가 부족했으면 인정한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하면 끝인가요? 민주당 장종화 청년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 직속 청년기구인 2040 아젠다 TF의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정으로 미래통합당의 청년 대표가 지닌 성인지 감수성 수준이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자기는 뭐 사과하면 끝입니까? 왜 여기서 이렇게 관대한 거죠? 민주당에서는 오해였다, 심지어 왜곡이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논란을 부추기고 키우고, 반면 미래통합당 측에서 청년 대표라는 저 정원석 비대위원이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심지어 그리고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런 막말을 했는데 사과하면 끝이냐고요. 책임 안 집니까? 사퇴 안 합니까? 본인들도 여태까지 그렇게 맨날 뭐만 하면 대통령 사퇴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에 뭐만 하면 이해찬 대표님 사퇴하라 그러고, 정작 그래놓고 본인들은 사과한다, 뭐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런 장땡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당 내에서도 이 정원석 씨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바로 이 사람이 정원석 씨고요. 절대로 잊어선 안 될, 차마 제가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부산일보사에선 단독으로 손으로 가슴 눌렀다, 김대군 기장군 의회 의장 성추행 혐의 피소,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김대군 의장이 성추행 혐의로 동료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쭉 찾아봤어요. 어디 의원일까? 안 나옵니다. 뭐 의회 내에서 항상 마주칠 수밖에 없어 소름 끼치는 모멸감에 불면증과 정신적 고통이 시달렸다, 이런 내용들은 쭉 있는데요. 어디 당인지가 안 나와요.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투 의혹, 절도, 음주운전, 불륜, 온갖 추문들 걸렸다 하면 민주당.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이 김대군 의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당일까? 한나라당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실천하는 기장일꾼, 경제 살리는 김대군, 그렇게 하면서 한나라당 출신이에요. 근데 왜 맨날 뭐 성추문이다, 미투다, 뭐 다 민주당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미래통합당이란 걸 빼니까, 민주당만 관련되면 어떻게든 헐뜯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도된 거 보면 다 민주당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편파적으로 대놓고 보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 누가 봐도 당명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만약 민주당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또 뭐 민주당 모든 의원들을 싸잡아가지고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이 중앙일보의 이 보도, 이것도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 이 정원석
미래통합당 청년 비대위원 이 망언 절대로 잊어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과만 하고 넘어갈 거면 본인들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맨날 뭐만 하면 툭하면 사퇴하라고 사퇴 타령하더니 그리고 언론 뭐만 하면 민주당이요? 이런 내용의 미래통합당이라고 다뤄보세요. 언론인들이 제대로 안 해서 제가 직접 알기 쉽게 표로도 정리해서 국민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소식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